우승자 김수현 도전자가 달인 문제에 도전하게 됐습니다. 또 한 번 우승을 차지하셨어요. 네. 이 자리에 그럼 두 번째 올라오시는 건데 예. 혹시 지금 가장 생각나는 분이 있을까요? 사실은 제가 지난번 출연 때 모르면 누르지 말자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그래도 분위기 휩쓸려서 눌렀다가 감점을 많이 당했어요. 오, 네.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방송에 박명수 씨를 좀 좋아해요. 오, 네. 네. 근데 그분의 어록 중에 이게 있어요. 나까지 나설 필요 없다. 그래서 이번엔 그걸 좀 마음에 새기고 했더니 좀 뭐랄까 10번 누를 거 한 번 누르고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왔죠. 여기서는 나서야 합니다. 물러서실 수 없어요. 그렇죠? 네. 어떻게 그럼 마음의 준비 끝나셨나요?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. 준비되신 거죠? 예. 좋습니다. 그럼 김수현 도전자 달인 문제 도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1단계 문제부터 풀어보죠. 세 문제 모두 맞춰야 다음 단계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럼 1단계 첫 번째 문제 공개합니다. 까르륵 웃다, 까르륵 웃다, 까르륵 까르륵. 10초 출발합니다. 첫 번째 까르륵 하겠습니다. 첫 번째 까르륵 웃다. 첫 번째 보기를 선택하셨습니다. 이어서 두 번째 문제 공개합니다. 집안을 죄 흔들다 할 때 모음이 오, 아이일까요? 우, 어이일까요? 집안을 죄 흔들다. 10초 출발합니다. 두 번째 죄 흔들다 하겠습니다. 두 번째 우, 어이의 죄 흔들다. 두 번째 보기를 선택하셨습니다. 이제 1단계 마지막 문제입니다. 공개하겠습니다. 칠색, 팔색을 하다. 칠색, 팔색을 하다. 어떤 게 맞을까요? 10초 출발합니다. 두 번째 질색 하겠습니다. 질색. 두 번째 보기를 선택하셨습니다. 질색, 팔색을 하다. 1단계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. 침착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. 흔들림이 없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굉장히 두 번째 문제에서 흔들리고 많이 흔들리셨어요? 네. 속으로는? 네. 두 번째 문제가 많이 고민이 되시는군요. 네. 첫 번째, 세 번째는요? 그냥 책에서 본 대로 고르자면 저 답이 맞는 것 같습니다.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신 거군요. 예, 그런데 두 번째 건 정말 처음 보는 단어라서. 예. 두 번째 거는 많이 고민이 되세요. 예. 김수현 도전자 1단계에서 달인 지원권 사용하시겠습니까? 네, 사용하겠습니다. 김수현 도전자 달인 지원권 사용해 주시죠. 제가 선택한 죄 흔들다가 맞나요? 우, 어이, 죄 흔들다를 선택했는데요. 어떤 답변을 받을까요? 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. 죄 흔들다, 우, 어이가 맞다라는 답변을 받으셨어요. 놀라신 것 같은데요, 지금? 예. 당연히 예. 아닐 거라고 생각하셨나요? 아니요, 그냥 헷갈렸거든요. 이게 죄에다가 이게 조르다, 그래서 죄 흔들다인지 아니면 손에 쥐고 죄 흔들다인지 어느 쪽으로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확인해 봤는데 맞네요. 네, 맞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. 수정의 시간 5초 출발합니다. 아무것도 고치지 않으셨어요. 네, 통과할 수 있을까요? 이제는 어쩔 수 없죠. 과연 이번에도 통과해서 띄어쓰기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을까요? 정답 확인합니다. 마지막 문제 확신을 하셨는데 칠색, 팔색이 바른 표현입니다. 두 번째 그래도 우승을 차지하셨습니다. 네. 함께해 주신 소감 부탁드릴게요. 제가 2년 전에도 이 말을 했는데요.
2년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또 한 번의 도전 기다리고 있을게요. 오늘 네. 우승 축하드립니다. 네, 그럼 저는 다음 주 새로운 도전자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.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축하드려요. 네, 감사합니다.